그게 전에 거기 소부장은에 예. 베링 Q3 그거 에이 거기 수리 내요 그거 받아달라고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용인이요. 아, 대림이요, 대림. 예. 예. 근데 그거 그다안 수리 내역에, 나왔던데요. 아니까 수리 내역에 내가 그 공문을 그대로 드렸잖아요. 공문 맨 밑에 그 하단에 그 사람들이 쓴답 중에 그두건 있는 거예요. 수리 내역 보니까 소비자원에 두번 내가 이 사건 접수되기 전에 두번 동일한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그때 두번 이외에는 기록이 없다고 그래요. 아니요,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대림측에서 소비자원에서 그렇게 요청했다. 한국 그래가지고 전체적 S 기록이 아니라 한 곳에 대해서 그것만 보낸 거거든요, 지금.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가 그렇게 답을 해요? 그쪽 대림측에 전화했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지금 블로그에 지금 거기에 녹음한 거 올려놨거든요. 오셔서 들으시면 될 거,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아마. 블로그라는 게뭘 얘기하는 거죠? 제가 지금 신문고랑 여기저기 지금 올리려고 보내가지고 지금 하려고 지금 거기 지금까지 거기 대림치랑 통화 내용이랑 지금 그걸 정리해서 올리고 있거든요. 예. 아니 그 거기서 그 지금 예 대림치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예 대림 쪽에서 우리한테 허위의 자료를 보냈다 그 말인가요? 예 예, 지금 제가 여기서 지금 확인한 것만 예. 6건이에요 지금. 그 사람들 제가 확인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저한테 통화 내용으로 해가지고 알려준 게 2013년부터 해가지고 구입 당시부터 해가지고 현재까지 6건이에요 지금. 더 찾으면 이제 더 있을 건데 현재까지 찾은 것만 6건이고요 지금 올리는 중이고요. 그건 저, 그렇다면요. 다시 잠깐만요. 문의를 하셔가지고 AS 기록 전한 곳에 대한 게 아니, 아니라, 그러니까 그 예. 사람들은 내가 대림 자동차에 본사하고 본사에서 보내준 답변이에요. 수리 내역 전체 다를 제공 요구를 했는데 그 하단에 있는 두 건밖에 없다고 나한테 공식적으로 답을 해준 아, 거예요. 그게 공식적으로 답변했어요. 아, 하셨다고요? 그럼요. 예.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예. 만약에 제가 뭐 우리가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까 그 규제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동차 관리법상 그 1인차가 자동차 관리법에 해당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자동차 관리법을 담당하는 곳이니까 여기 대림이 소재지가 창원인가 양산인가 됐었죠? 잠깐만요. 창원지 창원일 거예요. 그러면 창원시나 이런 데에 그 규제를 거기에 뭐 신고가 등록이나 이런 것을 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수리 내역을 보관하거나 소비자한테 그런 거 교부하거나 이런 의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어떤 강제력이나 허위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자동차 관리법상 그 공무원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수리 내역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자료를 똑바로 안준것 같다. 내가 아는 지금 여기 답변하는 것하고 나랑 다른 거잖아요. 공식적으로. 거기 전화번호 좀 아실까요? 어디요? 지금 말씀하신데. 창원시청 말씀하시는 거요? 창원시, 예. 아니 그건 인터넷 같은 데서 찾아보시고요. 제가 그런 데까지 전화번호는 알 수는 없는데. 아니, 그 전부 지금 제가 해야 되나요? 그, 지금. 아이 그럼요. 예, 본인이 하셔야죠. 소비자원이 이런 거 하는데 아닌가요? 소비자원이 그러니까 자료를 내가 지금 해줄 수 있는 것이 그 정도까지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수리 내역을 요구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해명한 그 답변서거든요. 두 번밖에 없다. 이렇게. 그러면 확실하게 두 건밖에 없다 그랬다고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예. 거기에 써 있잖아요. 두 건이라고. 그럼 내가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그 소비자원에 두 번, 그러니까 2015년에도 한번 접수했고, 2016년에도 한번 접수했고,
그다음에 이번 그 1년마다 한 번씩 접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날짜랑 수리한 날짜랑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외에는 수리한 내역이 없구나. 이렇게 그쪽에서도 그렇게 답을 하고 그런 거예요. 이것이. 그리고 저기 지금 보니까 제가 대리 통화 내용 들어보니까 거기서 인정한 게 있더라고요. 사장님이 구입한 그 시점에서 일부가 나왔었다라고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게 일부가 나왔다는 것이 뭐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차량 불량이요. 차량 차량 불량이 분량이? 나왔다고 지금 인정을 했고요. 그것도 지금 다 올려놨고요, 지금. 창원시청에 문의하라고요? 예. 소비자 오너는 소비자 관할하는 오너에서 공무원한테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아니 소비자 오너에서 그쪽에서 달라 창원시청에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이, 그런 것까지는 우리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소비자가 내가 너한테 유상 돈을 들여서 수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요, 수리에 유상이 효과가 문제가 없으니까 아니라, 그 돈을 돌려달라는 것이 아니요, 목적이잖아요. 유상이 문제가 아니라요. 제가 2013년에 3월인가 4월달에 구입을 했거든요. 예. 2014년 5월달부터 지금 증상이 제가 통화 내용 확인해 보니까 2014년 5월달부터 지금 첫 증상이 나아지고 몇 달마다 간격으로 계속 발생이 됐어요. 그리고 현재까지 발생 중이고 예.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거기서 제대로 뭐 수리를 해주는 게 아니라 땜방식으로 교체해주다가 AS기간 뭐 클렌기간인지 뭔지 저는 모르고 소비자가 뭐 그걸 전부 알 수는 없는 거고 그 기간 넘기고 책임 회피하고 입싹 닦고 끝내려고 하니까 지금 그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거기다가 제가 막막까지 안 들었으면 여기까지 안 왔어요 지금. 막막까지 들었고 정말 심한 말까지 들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소비자 오너에 접수했는데, 아니, 무슨 공공기관도 그렇고, 아무 곳에나 뭐, 지금 목적이, 전국에 다, 지금 다 돌려봤는데, 뭐 도움 줄수 있다는 거지, 어떻게 아무것도 없나요? 아니, 내가 그렇게 답변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내가 해줄 수 있는 정도가 거기까지예요. 그러니까, 현재 자료를 받아달라, 이런 것은 제가 실질적으로 그쪽으로부터 해명서를 받는 것 외에 방법이 뭐가 있어요? 수사권 있는 것도 아니고, 공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알았습니다. 예, 그래. 제 도움이 여기까지입니다. 예. 아유, 저도 이거 전부 다 기록에 올려야 되고요. 신문에 올려야 되고요. 제발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법이 바뀌든지 소비자원에 뭘 권리를 주든지 뭐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제도적인 한계가 여기까지일 수도 있는데, 이건 민간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청구한다는 것이 수리비를 청구하는 것이 이제 목표일 텐데, 아니요, 수리비 청구 그게 목표가 아니라요. 그러면 품질 관리나 이런 것을 또 이제 제기한다는 뜻. 아니요, 그것도 아니고요. 차량 환불이요. 저는 지금 차량 환불 요거 원하는 거고요. 구입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2014년 구입 당시부터 지금 두달 간격으로 계속 지금 같은 증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다가 그렇게 보면은 원래 차량 불량이에요. 차량 불량인데 그게 고쳐진 게 아니라 현재까지 반복되고 있잖아요. 뭐 전혀 나아진 게 아니라 지금까지 반복이 되고 있다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이거를 만약에 같은 부품으로 교체를 해야지 해결되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죠. 근데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 소리는 이 차량은 교체를 해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차량이 아니란 소리예요, 지금. 소비자는 지금까지 대리인 측만 믿고 응해준 것뿐이에요, 지금. 지금까지 응해준 것뿐이고, 응해주다가 마지막에 막말 듣고 더 이상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지금 내 권리 듣고 나간 그러니까 거고요. 이제 그 지금 구입한 지가 이제 한 3년 몇 개월 되는 거잖아요. 이 예. 제품이.
보통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보증기간 이내의 다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기간이 경과된 사건이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공고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고, 현실적으로. 예, 그래가지고요. 제가 예. 지금 통화 내용이랑 싹다 올려가지고 증명할 수 있는 거다 증명하고 모든 공공기관을 한번 돌려보려고요. 뭐라고 그러니까 그 하는지. 이런 문제는 공공기관에서 해답을 줄수 있는 것이 아니요, 아니고. 상관없어요. 공공기관이랑 뉴스 제보도 하고요. 지사분이 연락도 왔고요. 전 제가 쓴걸다할 거예요. 그러셔야 내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데는 예, 여기까지입니다. 알았습니다. 예.